자, 지원이, 뭐 배웠어요? 10, 3, 15에서 아까 내용이 뭐예요? 학교에서 묻고 답한 거요? 묻고 답하는 건가? 뭐 시키는 거안 배웠어요? 뭐뭐 시키는 하라고 거 시키고, 알겠다 그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답하는 거. 뭐뭐 하세요? 뭐뭐 하거라? 라고 시키는 거 배웠네요. 여기 있습니다. 싫다. Sit down. Sit down.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sit의 뜻은 down의 뜻은 앉다. sit의 뜻은 앉다. down의 뜻은 내리다. 내리다. 아래로. 다운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뭐라고요? 무엇? 그랬더니 아래로 그러니까 어디? 여섯 가지 질문 뭐 있어요? 언제? 어디? 언제? 어디? 어디? 누구? 누구? 무엇? 무엇? 어떻게? 어떤? 어떻게? 왜? 예, 여섯 가지 질문 뭐두 개씩 붙여서 익히세요. 뭐? 언제, 어디, 누구, 어떤, 어떻게, 왜? 하나 빼뜨렸고요. 두 개씩 묶어서 여섯 가지 질문 뭐라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이 뭐라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down의 뜻은 아래로라는 뜻이고요. 어디. 그래서 sit down의 뜻은 앉다 아래로 아래쪽으로 앉아라 라는 뜻이고 우리말스럽게 하면 앉으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럼 앉다는 무슨 시예요? 어떤 하다시. 하다시죠, 하다시. 자, 선생님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 중요한 말은 뭐냐? 뭔가 하라고 시킬 때 문장 표현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하거라 라고 시키는 문장이고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명령. 명령 문장이라고 합니다. 명령문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원이가 배운 건 하다시로 시작하는 명령문, 뭐뭐 하거라 라고 시키는 문장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앉으세요라고 시키고 싶으면 sit down. Sit down. sit의 뜻이 뭐다? 안타. 그러니까 무슨 시? 화다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무슨 문? 명령문. 오케이. 시켰더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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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일 수도 있겠네요. 아이 왜요? 오케이, 그래서 뭐? 오케이. I wear please 아니지? Sit down. 오케이, I는 무슨 뜻이고, 나. 나는 내가, will은 무슨 뜻이었더라? 배운 적 있는데.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누가 내가 will sit down. 내가 will sit down은 무슨 뜻일 거 같은데? 합쳐서.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will의 뜻이 뭐뭐 할 것이고 sit down의 뜻이 뭐니까 아래로 아니 아래로 앉아 앉다니까 아래로 앉을 것이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아래로란 말을 빼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I will sit down의 뜻은 나는 앉을 것이다. 이게 나는 이란 뜻이고 will 뭐뭐 할 것이라고 sit down이 앉다니까 합쳐서 나는 앉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will 무슨 시라고 그랬더라? 뜻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하다시 양 염시 양념씨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집어넣고 합쳐져서 하다씨의 뜻이 완성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야? 가자. 그러면 will go 무슨 뜻이 될까? 할거 나는 나갈 것이다. 나는 없는데. 그래 그랬어. 아, will go 누구 무슨 아니, 뜻이야? 나는 나갈 것이다니까. 나가긴 어딜 가? I의 뜻은 나는 이고 will go의 뜻은 할 것이다. 양념씨는 양념만 가지고 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 소금만 가지고 음식 만들 수 있어? 오케이. 양념씨 혼자서는 뜻이 완성되지 못하고요. 뒤에 뭐뭐 하다란 말과 합쳐줘야지 뜻이 완성되는데요. will go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go의 뜻은 가다고 will의 뜻이 뭐뭐 할 것이니까 will go는 합쳐져서 무슨 뜻일까요? 나갈 것이다. 나가긴 어딘가? 나갈 것이다. 나갈 것이다 하고 싶어? 알았어. 나는 밖으로 나갈 것이다. I'm real go out. 아웃 몰라? 아웃? 아웃의 뜻은? 밖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자, 시켰더니 말 듣고 있네요. 뭐라고 시켰더니? Sit down. Sit down. 앉으라고 그랬더니 말 듣죠? 뭐라고 그래요? Okay. 오케이. I will sit down. 앉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고. 또 Sit 뭐요? down, please. 일단 분위기 뭐 이거 아닌데? 앉으란 얘기가 있어요, 여기? I will. Okay. 셔플 걸려있네. 오픈 와이 부 이게 마이예요? 와이 이건 나의 아닙니까? 유 너는 책이야? 그래서 책을 펼치십시오.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오케이. 오픈의 뜻은 열다. 열다. 라는 뜻도 있고 딴 뜻도 있는데. 펼치다? 펼치다나 열다나 뭐 그게 뭐고요? 같은 뜻이고. 시작? 아, 열. 열린? 열다라는 뜻도 있고 열린이라는 뜻도 있고. 열다라는 뜻일 때 무슨 시예요? 하다 시. 열린이라는 뜻일 때. 어떤 시? 네, 유어라는 뜻은? 너의 북의 뜻은? 책. Your book의 뜻은? 너의 책. 오케이. 그러면 지금 오픈의 뜻이 열다랑 열린이랑 두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열다. 오케이. 이게 상대방에게 뭐가 하라고 시키는 무슨 문이라 했어요? 명령문. 명령문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한다 그랬어요? 무슨 시로 시작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다시. 그래서 오픈 열어라. 무엇을 열까요? 열북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What?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펼치라고 시키는 표현 Open your book. 그랬더니 Okay. 오케이 위에 생략된 말은 Okay. 오케이 I Real Open Open Your book. 너의 책을 펼칩니까? 나의 책을 펼칩니까? 나예요. 나의 책은 영어로 뭐예요? Your. Your. Your 뜻이 뭔지 방금 가르쳐 준것 같은데. 너의 Your. 아, 왜 open your book이야? 나는 너의 책을 펼칠 겁니다. 이릅니까? 어? 자, 누군가 지원이 보고, 야, 너의 책을 펼쳐라. 그랬어. 어? 지원아, 너의 책을 펼쳐라. 그랬어. 알겠어요. 나는 너의 책을 펼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책을 펼칠 겁니다. 그러니까. You open you I will open. book 뭐? book my book 나의 open 책을 펼칠 거라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너의 책을 펼쳐라 시키는 말이 뭐였어? open your book 너의 책을 펼치라고 그랬어. 그럼 뭐 알겠어요. 오케이. 나는 펼칠 것입니다. 오픈 나는 I will open의 뜻은 뭐예요? 나는 열 것이다. 나는 열 것이다, 펼칠 것이다 해놓고 나의 책을 펼칠 거라 그럽니까? 너의 책을 펼칠 거라 그럽니까? 그럼 나의 책은 영어로 뭐예요? 마이 부 너의 책을 펼치라고 그랬으면 나의 책을 펼쳐야 될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난 너의 책을 펼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What's your hair? 이랬고요. Okay. Sit down. My back. sit down 아니고요. 이게 my 백입니까? 아니요. 나의 하고 너의 하고 언제쯤 구분할 거예요? 너의 가방 뭐예요? You are back. I will.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쵸? 준비하고 오세요.